제가 유튜브 쇼츠에 쿠팡 광고를 처음 붙인 장본인인데요. 안녕하세요. 대륙판눈요기TV 운영자입니다. 오늘 제가 여행 오고 겸사겸사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유튜브는 작년 4월부터 시작을 했어요. 뭐 돈을 벌 생각보다는 그냥 재미삼아 시작했던 건데, 이렇게 채널이 떡상을 해서 구독자가 30만 명 넘게 구독을 하는 상황이 발생되었네요. 저는 이 정도로 유튜브가 커질 줄 몰랐는데, 이렇게 커진 만큼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직접 인사를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유튜브 쇼츠에 대한 정보도 얻기 힘들어가지고 그에 대한 좀 정보를 제공해 드리고자 이렇게 캠핑을 하면서 촬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질문 중 하나가 중국인이냐, 조선족이냐 이런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는데, 부터 말씀드리면은 한국에서 태어났고요. 네, 한국 국적이고 군대까지 한국에서 전역을 했습니다. 여수까지 한국인이고요. 뭐 중국하고는 이제 출장을 회사 때문에 다니게 되면서 중국 문화를 접하게 되었고, 이제 도우인이라는 거는 2020년도에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제가 우한 출장을 갔었는데, 이제 거기서 만났던 친구가 도우인을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 팔로워를 늘리기 위해서 저를 이제 친구로 추가하려고 제 핸드폰에다가 도우인을 설치해 줘가지고, 저를 이제 한국에 와서 봤는데 영상이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유튜브에 공유해 볼까 하고 시작했었는데, 그게 이제 대박이 나면서 돈도 벌게 되고 지금 구독자도 30만 명이 넘게 되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유튜브 쇼츠가 완전히 개판이 되었죠. 저도 예상은 했지만 이렇게까지 유튜브가 쇼츠 사업을 접을 만큼 개판이 될줄 몰랐는데, 상황이 조금 심각한 수준으로 된거 같습니다. 쿠팡 광고는 제가 갑자기 유튜브를 하면서 채널이 떡상을 했고, 구독자가 급작스럽게 증가를 하지만 수익은 0원인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거 가지고 수익을 낼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고민을 하던 참에 쿠팡 파트너스를 제가 블로그에다 했던 적이 있어요. 그 기억을 되새겨서 쿠팡 파트너스를 들어갔는데 링크 생성하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댓글에다가 올렸는데 첫날에는 160원인가? 수익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호기심이 생겨서 다른 영상에다도 이제 댓글 광고를 진행했는데, 이제 잘 돼가지고 좀 많은 커미션도 받게 되었고, 저 때문에 이제 많은 인플루언서들이 돈을 벌수 있는 이제 기회의 장이 열리게 된 거죠. 이걸로 돈번 사람들은 저한테 조금이나마 후원을 해줬으면 합니다. 농담이고요. 추후에는 유튜브를 하면서 유튜브 수익이나 했던 방법들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좋아하는 게 여행인데, 여행 다니면서 유튜브 촬영도 하고 구독자들하고 이제 소통도 하고 만나기도 하면서 만나기도 해볼까 생각 중입니다. 혼자 여행 다니는 걸좀 좋아해가지고 안면도에 와가지고 텐트를 치고 오늘 1박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캠핑 오면은 먹을 거를 거의 뭐 싸우지 않거나 음식물 쓰레기가 이제 발생되지 않는 간단한 것들만 싸와가지고 그냥 먹고 쓰레기도 전부 가져가거든요.
뭐 고기를 구워 먹거나 전혀 이런 치사행위는 하지 않습니다. 불멍도 하지 않고요. 첫 촬영이라서 이렇게 긴장되고 많이 떨고 하는데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네, 대륙판 눈요기 많이 사랑해 주세요.